대형이 딱 현실하고 똑같이 그냥 꿈을 꿔가지고 아씨! 아유 선풍기 그냥 아우 막 으슬으슬하고 보세요 재채기도 나오고 속도 안 좋고 으슬으슬 아유 코로나인가? 아유 보건소 갔다 왔다 보건소 아유 코로나 아이고 거기 아유 맞게 막 열나고 해 몸 먹으면 막 올라오고 아 허공만 봐줍소 이거 아. 열을 조금 있으신 거고 네, 네, 막. 눈 좀만 해볼게요 위로 한번 보시고 아래 한번 보시고 여기 목 좀 확인해볼게요 아 양치는 한번 아 네. 그저께 해주다 지금 네. 배가 지금 속이 더부룩하신 네, 거는 네. 아마 어제 저녁이나 오늘 아침 좀 많이 드신 게 아닐까. 아니 잘 밥 없어. 이게 막 열이에 막 내려가질 않은 거 맛이. 열은 아마 체중 때문에 남들보다 열이 더 많으셔서 그러신 것 같고요. 아 그러면 다행이겠는데 뭐 다른 이상은 없어 맛이. 그리고 잘 때 주무실 때 선풍기 틀고 주무시죠. 예. 네, 그때 덥다고 이불 막 차고 그러시면 계속 배도 아프시고 그러시거든요. 아. 그것도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 난 이제 막 코로나 와식하면 나 깜짝이 딱이 아이고 다행이군. 네, 아. 저 마스크 입었구만. 뭐? 우리 옛날에 어디서 반하지 않았대가? 아니요, 절대 아니고요. 봤는데 어디서? 아, 저는 뭐? 일단은 아닙니다. 빨리 가주세요. 뭐가 아니? 아, 아닙니다, 저는. 맞는데? 아닙니다. 봤는데? 이상하다. 이거 맞는데. 와, 저 큰일 날 뻔했네. 오, 천만 다행이지, 이게. 코로나라도 걸렸으면 어떡할 뻔했네. 정확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 대처 방법을 좀.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또. 경부야. 경부야. 뭐? 아니, 예, 형님. 아니, 너 뭐, 그, 뭐, 심각하게 말했나, 형이? 형, 이거 배려 없어, 이거. 응. 이 코로나라는 게 얘, 이게 이거 어지간히 될 게 아닙니다 이거. 에이 걔도 이거 젊은 사람은 걔도 아무 춤도 안 해 이게 이거. 아이고 이 형 진짜 큰일 날 사람은 큰일 날 사람. 응. 아 그 젊은 사람이래는 안 걸리고 나이 든 사람이래는 걸립니까? 그거고 젊은 사람이 걸리면 그 사람이 어머니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신데 옮겨보나 그게 문제 아닐까 걔. 아니 나 뭐 엊그저께 저 노래교실도 한 번 좀 갔다 온 경혜신디. 몇 개라. 진짜 큰일 나는 소리 진짜. 그런데 요즘 코로나 19 이거 막 더 놔두는데 그런데 변경 됩니까? 가는 것도 안 되지만 또 만약에 어떤 행 꼭 가야 될 일이 있다면 마스크 같은 것도 지금도 봐봐 형님 그냥 형 맨 얼굴로 돌아다니는 거. 아니 나 바디 다니고 뭐하는 거.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 이걸 마스크 끼라는 거보다게. 아이고 난 네 경을 줄은 모르고. 아니 그냥 나 혼자만 허용하면 저 아무 춤도 안 한 줄 알았지 이게. 아이고 나 저 영할 때가 아니고 나 집사람인데부터 강 걸어야 될 거라. 형수님한테 자기 울어서 자기. 알아서 알아서 나 저 나 감사. 예예. 아이고 저 형님은 그냥 항상 어떤 뭐 사람이 좋아하노나 그냥 아이고 큰일 나게 한번 걸려봐서 이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제.
가면서 이 사람이. 아, 경원은 아방은 아침부터 어디 댕겨옵니까? 아니 나사게 무슨 어디 댕이랑 말한 게 이 몸을 다 거녀머지는 한 길도 한 바퀴 돌면 해야 될 거 아니라게. 아이고 아이고 큰일임 수다야. 아, 나 저 지연이네 파티강 도와주는 애구나 거기 갔다 옵수다. 아니 아니 자기 지연이네 파티 무사 거기 댕이제님 저기 나이 사람 참. 안감이 누가 돈 벌어올 것과. 아 그럼 인혁이강 벌어오면 나 사안가 죽이게. 아그 오다가 안 벌어오면 반찬이형 쏘리형 누가 사올 것과. 나는 사람 안 났는데 댕이지 말른 그 말을 걷는 거다 이거지. 우리 동네엔 코로나 걸린 사람도 어수게게 노미밭에강 도와주는 게 큰일이올까. 아이고 집에나 그만 이십사. 아니 저 코로나리이신디. 예. 저 나시 5만 원만 하고 빌려주면 안 될까? 이놈의 아방이 그냥 아방 줄 50원 더 쓰다. 집에나 그만 이십사. 아니 경원이 말한 거. 아니 경원이 천원이라도 교동까지 거 그냥 가버리면. 와, 동네가 조용하고 정말 이쁘다. 아, 진짜 제주도로 이사 오길 잘한 것 같아. 와, 저 겨울에는 몰랐는데 여름 되니까 이제 진짜 더 자연이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 와, 녹색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와, 너무 좋다. 예, 감수다. 예, 이스타야. 예, 예. 아이고, 예, 예. 저 사람 안 받은 사람인데? 아니 무사 우리 마을에 와서 돌아다니면서. 아, 나 저 사람 그냥 아무성 거시가 나 참 걱정이 되네 참. 아이고 이거 무슨 비가 와서. 아이고 이 사람 너 어디 다니나 청년회장이나 된 사람이야? 청년회장이나 마나 형님 이게 뭐였어? 아니 저기 아까 저 어디 가는 사람이. 코로나 허용 온 거 닮아. 아, 깜짝이야. 봐봐, 저 사람이 허운대기가 이상하게 생기지 않으시냐? 어? 강 봐봐, 너가 저 옆이 영해요, 그네. 너가 앞대로 걸려도 너가 걸려서 하지, 나가 걸리면. 아, 이거 좀 이상 없어? 아, 이 청년회장이 너가 나랑 해서지. 아, 저 수상하다, 진짜 저거. 에이, 봐봐. 저, 양. 잠깐만, 야 삼촌, 일어납시다. 아니, 저것들 가지 말아게 이 사람. 양, 아 저 양 아니, 저 남자예요, 군이겠죠 군. 아니 야, 어디 양 키워요 여기? 어이구 어떡하 저래. 야 진짜 이거 제주도 처음 온 나이 담다. 아니 어디서 온 사람인데 이제 이 우리 청정 지역 이 동네를 돌아다닙니까? 아, 저 작년 12월 달에 서울에서 이사 온 이현배라고 합니다. 우리 동네? 네. 나 이 동네 청년회장인데 어떻게 나가 모르는 말일까? 아, 이사 오면 청년회장님한테 인사 드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게 딱 그 마을 오면은 법에 나오진 않아도 걔도 그게 다 그 순리가 아니라 순리. 아, 저는 나이가 제가 이제 50 다 됐거든요. 근데 청년이 아닌데 저는. 아, 이 사람 이거 고급에 말이 안 통했어 이거. 걔나저나이 너 코로나에 그거 어떤 게신지 거라보라게. 걔나 저 작년이 온 날 이후로 육질 올라갔다 와서가 안 갔다 와서가. 저 원래 음악 하는 사람이라 지금 작업하느라고 한 6개월 동안 집안에만 있었거든요. 걔비 그 6개월 동안 이 상가리에만 있었단 말일까? 네. 집안에만 있었어요. 걔는 어떤 몸에 열나거나 이런 건 어찌해? 예, 아니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경은한 무사히 주룩 막 돌아다니신고. 아, 동네가 너무 이뻐갖고 지금 이제 날씨 좋아갖고 이제 사진 찍을 겸 해갖고 동네 구경하고 있어요 지금. 네. 아, 기. 네. 6개월 동안 집이만 있으나 우리 동네 구경을 못 했십죠. 경은한 네가 청년 회장임에. 네. 이런 건 동네형 거리쳐 드리는 건 네가 회사 된다게. 미끄러나 이제 소독하고 회사 될 거라는데. 아니 저를 저도. 걔도 외방 사람이 오면 네가 딱 해근에 안내하고 경 회사지 사람이 아. 되는가 이 사람아. 그럼 서겸이. 네. 그러면. 네. 저 걔도 모르나 난 하고 졸음에 네. 저 가커라. 네.
자, 여기가 우리 이사무소다. 아, 이사무소요? 네. 네. 요 요게 저 우리 저 어른들 노는 이거 퐁낭이 퐁낭들이. 퐁낭이요? 아니 그 낭이라는 건 나무를 얘기하는 거다. 퐁낭. 퐁나무를 얘기하는 거고 이사무소에서는 뭐 저 마을에 거 뭐 알고 싶은 거나 이런 거 물어볼 일 있으면 네. 이 저 이사무소 왕인에 고르면 될 거고 예. 송영 회장님. 아이고. 어. 들어가시. 코로나 때문에 요새 소문이 안 좋아지고 해. 어. 그래서 한번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아. 그 모들렁댕이 임시. 얘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 아이고 너 잘 좀 이거 좀 봐봐.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호흡기는 그냥 반드시 마스크 착용. 야 이거 잘했죠. 이거 잘하신 게 이거. 나 저 책상에 가민이 복사기 쪽에 그걸로 얘기네. 복사기 이거 저 마을 사람들 쓰는데 다 태워볼라. 이. 아, 그럼 이제 태우러 가시는 거예요? 네. 저 마침 라이터 있는데. 근데 아무 데서나 태우면 안 되잖아. 소각장에서 태워야 되는데 이거? 이거 무슨 두렵지? 그 말이 아니고. 네네. 태우라 한 거는 다 이거 나눠주라고. 나눠주라는 말이 제이도 말로. 아 태우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이거 참. 아, 아니 네. 지금 저 육지서 오라는 한 지금 걷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 네. 천천히 잘 걸어줘서 님이. 아무튼 저 형 복사형 태워볼라. 예. 가라. 고생하라이. 아, 이 사람 제주도 안에 6개월 살았다는데 저 제주도 말도 잘 모르고 태우래놈 태압을 쟀는 나이탓 들고. 아니 경우에 그래 앞으로 제주도 어떤 살 것 관계 이 사람 처음. 아 그러게요. 아 아니 그건 저 잘 해요. 근데 저 걷는 말도 잘 듣고 괴사 죽이게. 네 저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갈 거. 네. 가세요. 막막하지 사람. 아 막. 그때 나 이제 이사무소 온 김에 그 소독이라도 해. 경희 그냥 아유 나 좀 이해가 안 돼. 와 경기다 경기. 와 아 어렸을 때 여기 한번 앉아보고 싶었는데. 덜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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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경부야. 견디, 그 사람이 이 저 마을에 6개월 살았던 애도 내가 보면 이 아무래도 이 의심스럽게 네. 혹시 우리가 모르는 동안 네. 어디 코로나 관련 이제 자가격리 허단 나왕 어지르지 않으신가? 개맥에 경헌한 우리가 이 그 사람을 이 마을에서 이 일단 이 다른 데로 옮겨사대며. 아니, 맞수사게.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키는 수밖에 없어서. 아니, 공허주게, 공허주게. 그럼 이 사람이 혹시나 코로나일지 모르니까, 우리가 개조치기. 어떤 건데? 경. 경호자고? 네. 경은 그 사람 나갈 건가? 경험은 100% 나갑니다, 게. 경희도 우리가 한 번이 내조칠 때까지는 한번 내조자 보자. 응. 이. 참고! 경고! 야 경배야 빨아 무사 이거. 아 이거 예. 안에 요물은 우리가 먹고 꺼주까져 저 털부 지나가는 길 다 나놓으면 가당 밀질락행 자빠지면 가대. 아 그럼 가이 자빠지면 이 마을이 완전히 야 이거 사람 살 때 아니에요 경어 가보든 개나게 그거 경어자고. 예, 예. 이거 드십시오. 이야 이거 야 바나나 크지? 이거? 이거 어디서 이런 걸 사와 주시니? 아유 맛 좋다. 온다 온다. 자 보라이. 이야, 그 바나나에 쫙 빠지는 거 보라니. 야, 건디, 그건 조금 약해 변하게.
병원한 나가 이걸 준비하지 않은 때가게. 이건 무슨 낚싯대로 무슨 걸 뭘 한다 말이야. 아니 이걸 딱 해근해 오면 짜잔. 이 야야 이 아이고 이 아이고 지나갈 때 배염을 앞에서 싹 이걸로 동기는 거라. 동기. 예. 야 이거 장난 어. 진짜 닮은 거네 이거. 이걸로 놀리면 이제 왔싸 걸거죠 이제. 아 영웅은 가볼 거 담다. 예예. 다시 나는 거라. 아. 야 이건 야 이거 멍지기나 하고 검출할 거다 이거. 땅이. 어 알았어 알았어 이걸로. 야 이걸로. 야 왕쩡 뱀을 못 봐서 어, 한잔 아 뭐 빠나 할 거라 살살 돌리라 해전 말릴 때 어 아이 설설 해야 되매 예 설설 해야 자이 자이 자 앞대리 싹 볼 본다 이제 싹 보매 아가 반짱 야 배염 무서워하는 그냥 막 아이고 난 진짜 이십만 벌떼가 지금 겁이 맞아 아우 됐어 아우 됐어 야 왜 이거 뭔 이거 뭐 이건 무사 이거 얘 어 아가 이 걸레로 반떼 갔다 온 장화형 모형 이걸로 다 닦아주 마시 이 냄새 맡아 보세요 야 무사 아이고 이거 이걸로? 냄새 무 그 이걸로 어떤 거죠 이걸로 영 시즌 체크다 응 그 털보 앞이 와가민 이걸 그냥 양지들의 와장착해 길에 들러쓰는 거라. 김이 기가 맞으면 이제 아이고 재수가 없구나 이 동네에서 못 살겠구나 여기 갈까 싶어. 그럼 이걸로 하는 걸로. 예. 자, 청도 크로스. 이번 잘 걸어주라. 어디서 못 살겠냐. 어디 왕심은 미리 걸어라고. 아이고. 어, 왕 왕처. 예. 어디? 어, 어디? 깜짝 놀랐네. 어디? 어, 바나나 껍질. 어, 뱀 보고. 둘. 뭐 그 사람들이 뿌려 수박이 나니 그냥 이래 뿌려신 디게 아이고 청소하는데 옆에 지나간 사람이 그 잘못하고 좀 어떤 예. 동네에서 청소하는데 물 맞았다네 뭐 기분 나쁘거나 하면 뭐 이사 가도 좋고 우리는 뭐 이 이상하지 않고 아유 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냥 사과 그냥 하시면 되죠 그냥 사과 우리 뭐 가진 것도 배도 없고 사과도 없고 이제 사과를 뿌리시지 뭐, 아이고 참 저 미안한 게 대수다 예 미안한 게 예 미안한 게 대수다 예 아이고 아. 야, 정말 표가 진짜. 야, 형 잘 뿌린다. 자, 야, 나 가슴이. 아니, 이 정도의 신한테 수다게. 그래, 얼마가 사? 어, 얼마가 사? 이제 마을 떠난 게 크다. 영인도 안 가면 이 사람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라 이 정도면, 어. 야, 이 마을은 나하고 안 맞구나 해가지고, 이제 이 정도 되면, 예. 갑니다, 이게. 어, 예. 예. 오늘 막 먹고 속았다, 이게. 어, 어, 알았어, 알았어. 고생들 먹고. 어, 고생이지. 예, 예. 어, 난 먼저 감춰. 예, 예. 아니, 나 감춰하기 전에. 나 진짜. 잘했어, 야. 어, 나 감춰. 감춰. 예, 감춰. 아이고. 아. 아, 오늘 왜 이러지? 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오늘따라 나한테만 계속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아, 이 마을이랑 나랑 좀 안 맞나? 아, 정말. 아, 아니겠지. 뭐, 오늘 하루만 그런 거겠지? 오늘만 그럴 거야? 아이고. 가볍게 만들지만은 아휴. 아이고 여기서 이 아방한테 전화라도 꾸며서 듣게 아휴.
사담식에. 진짜 이거 언니. 아이고 정말 언니. 아이고 진짜 웬수 이런 웬수도 와서. 아이고 한량도 이런 한량이니까. 아이고. 아이고 답답. 안녕하세요. 네. 누구겠고? 아, 지나가는 길인데 무거워 보여서 제가 들여다 드릴 수. 아이고, 아니, 우다게. 네. 물건이 많이 무거워 보이는데? 아이고, 혼자도 번쩍번쩍 드는데, 아유, 오늘 이러당, 아이고, 팔목을 다쳐보나. 아, 제가 들여드릴, 저 여기 살아요. 네, 이 동네. 아이고, 못 보던 얼굴인데? 네, 작년 겨울에 이사 왔는데, 제가 여기 집안에서 계속 음악 만드느라고. 아이고야. 아이고 젊은 청년이시만 좋습니다게. 예. 아이고 김은 허금 부탁드리고요. 예. 여기 집 앞까지만. 네. 예. 잠시만요. 아이고 예 무겁수다 예. 오 무겁네요. 예. 아이고. 예. 아이고 어떻게 드셨어요 이걸? 무거운데. 아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팔만 안 다치시면. 예. 잘 갔어요. 잘 있어요. 짜짜짜짜. 아이 야이 분명히 이젠 우리 뭘 저 못된 니들 얘네 이제는 가실 거라. 그건 나. 아이 그 우리 말 들어오면 안 되지 게 그거. 아 나 참. 아유. 아니에요. 아이고 여기가 아. 여기가 우리 집 맛이. 아 여기에요? 예. 아이고, 안에까지 들여다. 아이고 아니요 닭이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어떤.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드려 살 건데. 아니 괜찮아요. 바로 저도 여기 근처에 살아요. 네. 아이고 기꺼. 네. 걔는 어떤 결혼은 하연? 아 저요? 네. 아 저는 했죠. 음악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아. 장난이고요. 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네. 아이고 막 좋은 사람이시면 소개 시켜주고 정하자. 아 정말요? 막, 네. 아이고 요 동네 사람 시민. 네. 우리 집이 착. 그 놀래 없어게 맛 좀 거라도 행 안내 주게 혼자 사람 시민. 아, 네 다음에 꼭 놀러 오겠습니다. 아이고 네. 우리 동네 영 바른 청년도 어신디 아이고 막 좋다 이신한. 감사합니다. 예예 네. 그래, 들어가십사. 네 그럼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예 네, 다음에 뵐게요. 예 네. 가십사 예. 네. 예. 아이고 참 아이고 보기 좋다. 이놈의 아방은 정말. 잘 갔어요. 잘 있어요. 부쩍. 인사만 이놈의 아방이 정말로 진짜. 아 걔가 집에 있으면 전화 무사한 바람 수가게. 아 전화 가만히 있어봐. 아이고 정말. 방에 내버려는 전화 못 받으신지. 아니 이건 어쩔 없어. 아니 무사히 지금 무거운 거. 아니 이 무거운 거를 저 들러댕기면 되게 저 사람 나를 시켜서 하지게. 전화를 받아서 할 거 아니까. 아이 그 전화가 나쁜 놈이네 이놈들 시말이지 나 혼낼 거라. 전화를 아유 시끄럽수다게. 아니 그 언니. 네. 저 사람 무슨 마스크를 안 했는데 임저. 마스크 무슨. 아니 집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를 해야지 그거를 안 해도 되느냐 이거지. 고만 있어봐 마스크 나 지금 마스크 쳐자. 아니 수렁청원 아방 정말 아이고. 아니 마스크. 아니 공원디 집이 이 마스크가 허나밖에 없대 이거 당신이 사와 난 저 바쁜 일 어제는 바빠네 나 저 약국 갈 시간이 어서 저를 이어서 아이고 정말 진짜 아니 그거 이거 저 소독제도 있어야 될 건데 그건 어떤 거 그거 아이고 교환해도 나 오늘 그거 만들어 보자 냄수다게 걱정하지 맙소 그걸 만든다고? 이게 음식이 어려워 기다려 봅소 나가 만들어 오컴에 아 만든다고? 지금 만들 거 온 게 아, 이 사람 들어가게 이 집사람 아니 그것도 만들 줄 알아? 아이고 별일이여 나 참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망진 아지망이우다 아, 오늘은 집에서 손소독제 만드는 거 알려드리자 마심 아이고 경 어렵지 않아요 마심 자 들어가는 재료부터 고라 안 냈다예 자 처음에 여기 소독용 에탄올하고 여기 정제수 예 그리고 여기 글리세린 예 그리고 여기는 손을 촉촉하게 해줄
이거 수딩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만들어 담을 용기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요 에탄올인데 요건 60에서 70% 그 정도가 가장 적정하단 말이에요. 더 많이 넣으면 이거 바이러스의 그 뭐 무엇이냐 그 보호막이 생겨. 아유 효과가 어때 맛이? 변환 꼭 잊지 맙서야. 자 지금부터 만들어 보쿠다야. 잘 보십서에. 자 에탄올 10, 글리세린은 얼마만큼? 1. 네. 정제수는 얼마만큼? 0.5. 이제 한번 뿌려 보카 맛이. 어떤가? 참 쉽지야? 아, 요거는 손 세정제고 이게 손에 바르는 건 예, 여기에다가 수딩젤만 놓으면 완성 맛이.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 맛이? 예. 아이고. 아이고. 예. 경모신이가 그냥 또 놀다 와라니까. 아이고. 아이고 와봐.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어, 뭐 벌써 만들었다고? 응. 예. 이거 홈모 발라 봅사. 이거. 이야 이거 어떤 거? 진짜 이거 냄새가 소독 냄새도 나네. 그지? 이거 뿌리는 것도 쉬워. 이거 우리 집이 이거 좀 무슨 나신대리 뿌리면서 이 사람 좀. 아이고 코로나게 코로나. 무슨 코로나는 그냥 이거 저 사람이 다 만들어서. 아 기죽이. 이야 나 우리 참 집사람 난 좀 다시 봤네. 바디만 간 일만 잘 놀 줄 알았신디 이런 것도 잘 만들어. 아이고 야 이걸 야. 이거 뿌리면 우리 집은 코로나가 화나도 안 와. 이게 나. 아니 정말. 아이 건디 나가 이거 쓸데가 있어. 우리. 아니 쓸데가 있어. 나 그 구말리 거짓말. 나가 얼른 갖다 댕기. 야 아이고 이게. 이게 진짜 저놈의 아버지 진짜 그냥 아, 우리 집에 쓰레기 만들어 놓은 거 어디에 가져가면서 뭐. 아이고. 나도 형 막 찾았어. 무다 찾았어가. 이거 우리 집사람이 이거 소독약 만들 아니고. 아이고 코로나 소독약. 소독약 과. 이걸로 해근에 이 마을을 이 싹 이거 우리 뿌려야 돼 이거. 나도 아까 외박 사람 만나나 보나. 형님 이제 이거 소독시키자. 이거 알코올 센 걸로 이거 해. 이거 혼직 딱 해보면 입이 안에 다 해와져. 그럼 이거 먹으면 몸도 소독돼요? 다 소독돼버리지 마시. 그냥 뭐 코로나고 입으로나고 다 죽어버려. 경험은이 우리 저디가 그냥 이거 먹으니 네. 우리 몸부터 싹 소독해. 그냥 머울을 딱 우리 소독하는 걸로. 형이 그냥 가끔씩 없어. 그럼 필요. 아이고 이거 최고. 야, 나 아시갈게요. 저기 미도. 아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아, 이 마을 좋았는데 진짜 다시 서울 올라가야 되나? 아, 계약만 안 끝났으면 되는데 아, 좀 더 길게 할 걸 그랬으면 처음에 계약을. 아, 아이, 희망없으니 그만. 소독하려 놔두나. 야, 이거 소독이 다 되는 거다, 알마. 이야, 이거 이제 해먹어 나고 코로나로 뭐 하도 없어. 나도 맞아. 어? 아까 뵀던 청년 회장님이랑 형님이네. 경보야. 야. 그 사람 코로나 걸린 거 맞아니? 아니 왜 뻥을 한 거야? 얘 99.9% 코로나. 아니 그건 누구? 그 사람 경외심은 우리 마을에 가서 이제 떠난 거 닮지. 너가 봤냐 안 봤냐 확실히 걸어봐. 일단 우리가 뭐 조매수가 배염도 했고 그 걸레밤 물에 아니 형님 우리가 그쪽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딱 구진물 던진 것도 배염도가 맞아. 예?
어우, 이 사람이. 뭐야, 믿을 수가 없잖아. 언제 어떻게 됐는지. 맞다. 보증해야 되지 않은 사람을 말이야. 우리가. 맞다 말이야. 지금 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형님! 예? 지금 제 얘기하는 거죠, 형님. 아니, 아니. 아니, 그, 저. 아유, 참. 뒤에서 이렇게 작당하시고 저 쫓아달라고 하시고. 네? 잠깐만. 자, 그러면 우리 확실합시다. 이제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네. 아니, 서울에서 작년에 왔다고 하는데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코로나를 걸렸는지 콜레라를 걸렸는지 우린 모르니까 우리도 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을이 청년회장인데. 아, 그걸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대화를 하시면 되잖아요, 저한테. 근데 저는 작년 겨울에 상가리로 이사를 오고 나서 코로나 사건이 발생된 다음에 제가 집 밖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럼 집에서 뭐 뭘로 하신디 그러면 그 집에서만 가만히 살아 그네 경험수가. 아니 제가 직업이 가수예요. 그래서 작업하러 내려온 거예요. 지금 앨범 작업하고 있고요. 경호연 집이 가만히이신 것과. 네. 아니 경호는 가수엔 하는디. 네. 가수면 노래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 저는 랩해요 랩. 아, 그냥 랩. 한번 불러봐. 한번 불러봐 한번. 네. 들어보세요. 싸우지들 말고 헐뜯지들 말고 아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왜 서로 이를 갈고 열받고 짜증나고 슬플 때 너를 위해 기쁘게 해줄게 우우 오. 오 이거 아이고 이거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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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닮은 그게 힘들어 예 이거 이저 우리가 잘못 알아서 이거 다 맞아 아유 저 죄송하다 예 몰란 나도 이 아니 처음은 영원히 말 걸어보고 노래 보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진실성이 있어 보이네. 예. 네. 예. 네. 저 그런 의미에서 이거 소독 한번 해보세요. 아, 요 요걸 마셔서 속을 소독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우리 다 소독. 싹 소독을 소독을 해 그랬지. 병균이 어수다지. 아, 그건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머는 타는 게 머리고 뭐 말도 안 돼 그런 말 걷지 말고 나중에 우리 머리 왕, 우리 경로당이도 왕. 아이고 좋다. 저, 한번 노래도 부르고 얘기해. 아 근데 제가 이제 다음 주쯤에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갖고 이제 근데, 집이 계약 기간이 끝나갖고 이제 다시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계약 기간 끝나면 연장하면 될 거 아니고. 아 그 집 주인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제가 사는 그 밖거리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랑 살 마을이 없 맞다 집이 없구나게. 네. 아 이래서 없어 이래서 없어. 무사. 아이고 이래서 없어게. 나 어디 갈 데 있어다. 이래서 없어. 먼저 자기 그랬어 참. 아니, 아이고 이따 그걸 웃어. 아니 왜 우리 집 데려왔나 걔. 아이 참 형이 뭐 양 선수 형수님. 뭐 왜 형수님. 아이고 경고. 아 예. 어떤 언님. 예. 아 뭐 물어보자니 왔다.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바로 청년도 왔구나 걔. 또 왔네요. 예. 아니 뭐 당신이 어떻게 이 사람을 알아. 아이고 엊그저께 봤주마신 게. 아이고 그때게 저 전화 안 받을 때게 그 무거운 거 다 들러다 주고 게 경호 난 기억할 줌. 그때게 난 저 이 사람이 들러다 준 거라. 예. 봐봐 걔는 이쪽 2년이에 딱딱딱딱 정해져 있어. 아니 그건 어떤 일? 저 걔는 나 저 본론으로 해. 우리 저 밖거리 노람지에. 아니 게 지금은 비어죽이게. 이 집이라는 게 사람이 살고 왔다 갔다 해야지 이게 집이 되는 거지. 이거 내불면 집도 썩어봅니다. 이 어른이 집 빌려대기 전에 하는데 나 저 오늘 데려왔지 마시. 야 잠깐 경험은 나신디 물어봐야 걸어야 되는데 근데 왜 우리 집사람신디 와 그래 물어보냐고. 아이고 야 바른 청년이면 난 언제나 오케이요 오케이. 아유 감사합니다. 예, 난 맞췄수다. 네 저는 뭐 내일이라도 당장 이사 올 수 있으니까요. 아이고 예, 경험서 알았어 그러면 사는 건 좋은디. 네 월생계에도 던던히 조사되매. 그걸. 아이고 이 양반. 아이고 나는 바른 청년이면 그냥 공짜도 돼요. 아이고. 야. 아니 무슨 공짜 주면 안 되죠. 바른 청년 그 집 한번 볼게. 그럼 가보게. 아니 나 배 안 내도 돼. 집세. 아이고 시끄럽다. 집세 허공 봐. 아이고. 와 좋은데요. 와 깨끗하고 엄청 넓네요. 아이고 마음에 드실까? 네. 아 그럼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박철이 천간. 네. 아이고, 벌써 왔구나게. 네, 짐이 단출하죠. 쾌난. 네, 근데 형님 어디 가셨어요? 아, 우리 집 바깥 양반? 네. 아이, 밖으로만 돌아다니는 바깥 양반. 아이고, 아. 배고프면 들어올 테죠. 아. 아이고, 조금 기다려봐. 아이. 응. 아우. 응. 아이고, 요거 홍삼인데. 네. 아이고, 우리 아방도 안 주는 거라. 아, 정말요? 응. 아, 감사합니다. 아, 또, 또 이거 먹은 거는 증명이요. 네. 좋아? 맛있어요, 이게. 네,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저 들어가서 짐 정리할게요. 네, 네. 고생해요. 네. 네. 아이고, 정말로 바람직하다. 뭐를 받아주시고, 아, 왼손으로 뿌리고, 오른손으로 닦으면, 코로나 안녕. 아하, 깨끗이. 야, 저 사람, 아이고, 참, 얼굴 담장이 꽤 코끼리 닦아미신 게. 에이, 너 왜 왔나? 니네 모임수가?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저기 우리 저 트럭도 있는데 트럭도 이거 소독해 주는가? 아 그럼요. 트럭 손잡이 있잖아요. 그것도 닦아드리고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들 다들 있었구나. 아이고야. 아이고 바르기만 온 줄 알았신데. 아이고 세상에 꼼꼼하기가 꼼꼼하기가 원. 자. 다른 말 꺾고. 그럼 이제 나신디 이제 고맙대는 없어. 나 이거 헌집 새집 만들어 놓은 사람을 데려왔으나. 어이구 피어 경연한 나 그럼? 저기 먹을 거 다 출려놨으나 헌집들 다 없어. 뭐 출려놨다고? 정말로? 경연이도 배고파신데 잘 됐자. 나 먼저 갔구나. 나왔어. 아이고 야. 들어요. 아니. 아이고 아방도 잘 빨리. 우와. 우와 형수님. 우와 이걸 다 차리신 거예요? 아이고 이게 얼마 안 했으다게. 아 우리 형수님은 손이 커 노나니 이거 한 10분이면 다다닥 해버려. 아. 나의 평생 살멍이 이 지룩 철린 건 오늘 처음이다. 아이고 시끄럽수다. 혼자 드시긴 없어게. 혼자 드셨어? 네. 네. 아 잘 먹겠습니다. 예. 생일인 것 같네요 제가. 네. 드실까? 아이고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 아이고 어서 오십사. 오셨습니다. 아이고 잘하시게. 이상한데? 감사합니다. 아이고 의사 선생님이세요? 근데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 서울에서 이사 왔습니다. 48살. 아 48. 아 딱. 네. 아 보건 소장님 이사 오다 해. 우리 저 이름 저 나이 물어보고 어디서 왔는지 집에서 왔을 때도 어디서 왔습니까 걔? 그거 참 이상하네. 그걸 누가 물어보? 아니 청년회장 인혁이 무사 경 용신네 임서. 아 이게 갑자기 보건소장님이 이상하다 이거지. 아이 젊은 사람끼리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볼 수도 있지. 아 참 그 젊은 사람이 남녀 칠수 부동석이라는 젊은 사람이 무슨. 아이고 다들 그만하시고 해. 우리 마을에 온 걸 환영했습니다. 뭐 필요하신 거면은 우리한테 다 말해봅서. 아 예 알겠습니다. 맞아. 아 저는 여기 마을이 그냥 이뻐서 아 이쁜 마을이구나 그런데 사람들도 주민들도 너무 이렇게 마음이 이쁘신 것 같아요.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많이 고맙습니다. 자자. 너도 쓸데없는 소리 좀 밥 먹어. 자자자. 우리 주록 좀 머지 마랑이. 자 걔도 이 사람이 딱 우리 집 데려 와시나네. 자 환영하는 박수 한번 치게. 아이고, 자 박수. 네. 아. 환영했습니다. 네 환영했습니다. 자. 밥들 먹게. 자, 식사부터. 네. 자, 먼저. 자, 밥 드시고. 소장님도 드시고.